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동원입니다. 예. 엥, 꿀잼, 허니잼. 네, 베리베리 리더 동원입니다. 네, 이게 뭐야? 꿀 떨어졌네? 네, 안녕하세요. 꿀리더 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 제 이름은 동원입니다. 제 별명은 꿀허니. 꿀이 있었어요? 아, 그런 있었어? 제 생년월일은 95년 8월 4일입니다. 혈액형은 B형입니다. 저희 포지션은 리더이자 맏형, 정신적 지주. 네? 그리고 댄스와 랩을 부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부업이야? 부업이에요? 부업이 아니라요? 저의 입덕 포인트는 강민이와도 함께 놀 수 있는 친화력, 겨울 감성을 좋아해요. 쓸쓸하고 춥다구나. 맞아, 맞아. 네, 동원이의 자기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네가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입생이구나? 나는 우리 영국배 카리스마 부장 동원이라고 해. 허잇! 앞으로 잘 지내보자. 네, 얼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아, 눈. 오호. 네, 이제 끝났습니다. 내려가시면 돼요. 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벌써 한 번 더. 추천하는 어깨 운동법이 있나요? 아, 전 또 이제 어제도 운동했습니다. 숄더 프레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어깨 후면부만 자극해주는. 이걸 20개를 끝내요,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올려서 이제 숄더 프레스 20개. 이게 40개가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 또 어깨 이렇게 넓어질 수 있어요. 자, 생각 한번 잘. 이건 또 아주 아주 힘든 일이죠. 저희는 연습실에서는 말 다 잘 들어요, 진짜. 네, 잘 닿죠. 어려운 질문이네. 저는 아무래도 춤이 더 자신 있습니다. 거기 자신 없는 거 아니고? 아, 어려운 질문인데. 나 하와이안 피자. 저도 하와이안 피자를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파인애플 빼면 안 돼요, 형. 파인애플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 맛있다가 이제 조금씩 한 입씩 들어오는데 민트초코는 맛없는 덩어리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 민트초코 너무 싫어, 진짜. 나 민트초코 맛있는데. 나 제일 싫어, 진짜. 맛없는 덩어리를 먹는 이해가 게 이해가 안 돼, 이해가. 맛있는데? 향수, 얼마 전에 선물 받았어요. 오. 저거 쌍화탕이 쌍화탕. 진짜 아주 스매스 굿. 저 쌍화탕 한번 뿌려볼까요? 이거 먹는 거라니까 왜 자꾸 뿌려요. 부릉부빠. 또 향수가 나네. 찌끈하네. 오, 향수가 나네. 용복? 용복이다. 향수도 액체인데. 바도 가지고 있어, 바도. 그리고 렌즈. 렌즈 필수템. 오늘 조리통이 아닌가요? 아, 조리통 개체자가 생겼네요. 충전되는. 요새 이거, 이게 저희 애들 사이에서 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어요. 맞아요.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어서. 맛보고 보여드릴게요. 와, 형 예쁜 것만 보고 있어. 예쁘지? 와, 예쁘다. 제 쌍남자. 오. 이런 거 있어요. 제키.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화났어요 지금. 화났어요. 화자 같아요. 한 마리.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공개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그리고 또 저희 단체 씬이 있을 것 같아요. 단신. 아, 이거 입었는데 말이 안 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또 이렇게 서서 엄청 민망했어요 처음에, 그죠? 저 민망해하는 거 보세요. 와나아 이거 뭐 해야 되냐. 손 보이시나요? 손. 네, 이쪽에 저, 이렇게 동원이 형이 저 멱살 잡는. 네, 멱살 잡는. 이게 추억이에요. 근데 많이 안 나왔죠 이 부분이. 예쁘죠? 뭐하고 있어? 오빠 안 무서운 사람이야. 준비야! 준비야, 동원이 오빠야! 준비야? 안 되는 걸로? 오빠 왜 싫어해요? 오빠 안 예뻐. 오빠 왜 싫어해요? 안 예뻐. 왜 오빠만 싫어해요? 너 이뻐? 어? 너 왜 오빠 쳐다봐 주지 않아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1, 2, 3. 음악 주세요. 1, 2, 3.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잔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야 좀더자유롭게 feeling it 음악 주세요 나왔다 먹을 때가 제일 예쁘대 냠냠 누구 뭐 제일 귀엽대 아잉 포동포동한 내 배짤 이제부터 네 고얌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이거 이미지상. 습습습은해. 와. 옷밖에 없습니다. 청소 일까지 했습니다. 청소를 안 하는. 분위기 마지막으로 잘 띄워보도록. 오 노래 잘 만들어요. 그렇지. 네? 이 분위기 띄울 때는 선곡이 아주 중요해. 네, 그럼요. 그 또 어떤 신나는 곡을 고르지. 아 귀엽. 막 태도가 따다다다 하는 거 막. 자 분위기 한번 신나게 뛰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와. 어떡하냐 진짜. 어떡해. 뛰어봐, 뛰어봐. 집에 가, 집에 가. 아미! 선배님 사랑합니다 와 형님 와 대사 센스가 있는데? 주님 사랑자 살아도 주님 겁니다 아, 개둥이 갑자기 해줘. 아, 뭘 해도 이뻐. 아, 진짜. 아, 개둥이 예뻐. 아, 미안하다. 최고로 이뻤다, 최고로. 아, 잘했어. 시즌 잘. 그러네. 잘 맡겨줬어. 아! I'm in the New York. Yeah, that's right. Yeah, New York, man. You know what I mean? Yeah. New York. Okay, okay. Yeah. He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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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으로 치닫고 있는. 네, 그렇죠. 저희 결국 파국이다. 결국 파국.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방 저희 방에서 함께하는 편안하고 일상스러운. 편안해. 네, 옷도 되게 편하게 입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한답니다, 여러분. 거나 말거나. 네, 홈플리 시즌 3는 좀 힘들지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요. 시즌 2를 홍보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학생. 아, 저 한림 예고 입학했어요. 오늘 체육 시간이 있는데. 어? 내 친구 개현이. 안녕. 저 고등학교 입학했어요. 오늘 잘 지냈어? 그럼. 오늘 또 종교 1등 자리를 놓치면 안 돼. 아, 체육 늦었다. 아, 안녕. 혹시 할래? 너도 할래? 할래. 친하게 지내자, 우리. 안녕. 아, 그만해, 빨리. 아, 제가 그, 일본, 인이어를, 그때도 인이어 문제였는데, 인이어를 꽂아야, 효력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인이어를 뺐어요, 처음에 그냥 아예. 왜냐면 현장 소리를 듣고 싶어. 팬분들한테. 근데, 아, 답답하더라고. 근데 MC분께서 일본말로 말씀하시는데 아무 통역을 안 줘. 애들이 다 알아듣고. 멤버들. 나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야, 얘는 이거 어떻게 알아듣는 거야? 우리가 다 인이어 끼고 있잖아요. 맞아, 형은, 맞아. 아, 쟤는 웬 인이어를 끼고 있을까? 근데 애들은 어떻게 알아듣는 거지? 하다가. 아, 인이어 뽑으니까 여기서 말을 하시더라고. 난 동원이 형한테 너무 미안해. 그쪽에 붙어 있네. 왜? 동원이 형한테 진짜 미안해요. 아, 이게 그건... 애들이 너무 동원이 리더니까 너무 이렇게
완전 스페셜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들의 계획을 내가 먼저 들었지. 애들이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 데가 있잖아요. 김밥 천국? 거기 있잖아요. 아, 진짜 거기서 이제 생일 파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동원이 형 안 좋아할 텐데? 그래가지고 네. 그 당일날 케이크를 사서 다 같이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진짜 일반 음식점이었어. 맞아, 맞아. 거기서 생일 축하를 했어. 국밥집이었어, 국밥집. 웃긴 게 제일 웃겼던 건 주인 할머니께서 지금이야? 지금이야? 이러시면서 케이크를 계속 꺼내다 주시려고. 그리고 찬이 형이 막 옆에 있다. 옆에서 반주하시던 아버님들이 여러분들이 축하한다고 해주시고. 아, 너무 창피했던 기억이 있어, 진짜. 형, 진짜 뭐. 아니. 말해주세요. 해명 한번 해보려고요. 왜 멘트 꼬였냐? 저희는 알고 있죠. 강민이의 제 멘트가 사라졌거든요. 아니 저희 엄마가 오셨어요. 엄마랑 친누나가 왔었는데 반가웠겠다. 근데 제가 연락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좋죠. 온다고 연락을. 저는 그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엄마를. 근데 엄마가 눈이 마주쳤는데 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난 거예요 이게. 엄마가 갑자기 엄마다 이 생각밖에 안 났어요. 그래서 그 버스 차에 타자마자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맞아. 엄마 보고 당황해서 다 까먹었어. 진짜 엄마 얘기라도 하고 있지. 그랬으면 내가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그랬다가 그죠. 아 엄마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엄마 또. 그렇죠. 아들 보고 싶어서 왔구나. 무대 어땠어? 우리 애들 이쁘지? 그러니까 엄마가 애들 너무 예쁘더라. 누가 제일 이쁘시대요? 누가 제일 예쁘대요? 제일 제일 이쁘다죠? 역시 우리 아들이 제일 잘생겼지. 아~ 말씀해주고 그다음은 그래서 아 역시 우리 아들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들이 좋은 친구들이랑 그렇죠. 함께 무대하고 멋진 무대하고 하고 싶은 꿈을 이룬 모습을 보니까 보여드린 거니까 사실상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안녕. 선물이야. 안녕하세요 세춘했습니다. 우리 밤구름이 나란 머리가 많이 짧아졌어요. 그리고 나들 오늘 밤 저희 아지트입니다. 이거 보세요. 과학실에 이런 거 다 있었죠. 오늘 1월 9일. 저희 데뷔일이죠. 오! 몸무게 교실. 큰일 났어요. 넘기면 안 될 것 같아. 이거 소품인데 큰일 났어요 일단. 갈게! 버스 마셨죠? 네. 일로 와 일로 와. 자 세트로 감독님. 아 첫바 첫 녹화 끝. 공카의 팬분들이 항상 댓글 써주시는데 지금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맙네요. 헌이형의 셀카 찍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헌이형 그 셀카 강의 한번만 해줘요. 강의 셀카 강의는 네 일단 좋은 필터를 씁니다. 아 좋은 필터. 그리고 이 제 주변만 깔끔하게 치워줘요. 아 주변만 네. 네 이 반경 30m 이내 30m 이내 엄지를 이렇게 보조개 같은데 네 보조개. 형 보조개 있어요? 보조개래요 여러분. 보조개 이렇게 네. 입술을 쭉 내밀어줘. 입술을 쭉 내밉니다. 여러분 보고 있죠 지금? 자 이제 이거 다같이 하지마. 팬분이 또 찍지마. 왜요 왜요. 네, 이거 팬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결과물 한번 보여. 아 네 결과물. 아, 방금 볼콕은 좀 그런데 네. 예. 오 잘 나왔네요. 이거 팬분한테 올릴 건가요? 그럼요. 아 좋습니다. 여기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탄생합니다. 허니 형이 이 세이카드는. 네. 사실 이거보다 과정이 좀 더 긴데. 네.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형 오늘 그 옷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오늘의 패션. 아우. 이렇게 조금만 해. 허니 형이 우리 집에서 옷 제일 잘 입어 내가 볼 때. 네. 저는 평소에 코트를 네. 좋아해요. 네, 그쵸. 이 가운 코트. 아. 포인트. 아, 형 포인트 따르잖아요. 허니 형 그 바지 입을 때마다 체인 입는다고. 체인. 와이드 슬랙스. 그리고 오늘의 이 비니까지. 아, 비니. 커피와 잘 어울리는. 근데 커피 다 마셔서 물을 넣었어요. 잘 입어, 허니 형. 거기다 이 후드까지. 샤라랑. 제가 더 잘 입지만 허니 형도 저랑 비슷하게 입는 것 같아요. 장민이, 동원 형이 준 패딩. 동원 형이 준 패딩. 연우 형이 준 후리스. 그리고 제티. 네. 아, 얼마나 그리고 좋아. 그리고 오늘 바지가 괜찮네. 청바지. 네. 야. 네, 저는 원래는 네. 스키니한 바지를 좋아했는데 네. 요즘은 와이드 슬랙스를 되게 즐겨 입어요. 아, 그쵸. 이게 스키니 진을 입다가 네. 와이드 슬랙스를 입으니까 너무 편해요. 네, 그래서 오늘의 헌스 패션은 여기. 아, 아. 그리고 이 벨트도 포인트예요. 이렇게 한쪽을 쭉 이렇게 늘어뜨리는 게. 아, 제가 그리고 반폴라, 목폴라 이런 걸 엄청 좋아해요. 원래는 목폴라를 많이 입었는데 반폴라가 덜 답답해요. 아, 여러분도 따뜻하게. 허니 형 등이 완전 생넓게 나오는데 우리 허니 형 등 봐요. 잘 다녀옵시다. 아빠 아빠 허니 언니 썬더님. 와, 닉네임이 아주 임팩트 있어요. 누구지? 참 멋있는 사람이 유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1월 9일 데뷔한 신인 그룹의 리더 허니라고 합니다. 저희는 요즘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특히 막내 강민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힘든 스케줄에도 잘 따라와주고 묵묵히 잘 해내주고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 저는 팬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족한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에 대한 의미랄까요? 항상 저희를 힘나게 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신인이다 보니 모든 일상이 새롭고 설레는 한편 겁이 나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팬분들의 응원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공식 카페와 SNS를 통해서 그리고 팬사인회나 출근길 같은 곳에서 팬분들의 따뜻한 응원의 말과 글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정말 저희 팬분들은 글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의 말과 글을 모아서 가사로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돼요. 팬분들의 글과 저희의 마음을 조합해서 정말 함께하고 있다는 느낌의 가사를 써보면 어떨까 해요. 항상 제가 팬분들께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자신과의 약속이기도 한데요.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팬분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늘 다짐해요. 제가 이 팀의 리더로서 팬분들이 주시는 사랑이 당연시 되지 않는 그룹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아직 서툴고 미숙한 저희를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좋은 모습과 무대로 보답하는 그룹이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너무 감동적인 사람인데요. 눈물이 지금 잠깐 났어요. 눈물을 제가 훔쳤는데 정말 멋진 사람이군요. 글만 봐도 리더인 줄 알고. 네, 네. 아, 정말 언젠가 꼭 한번 만나뵙고 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리더 허니 씨 꼭 만나보세요. 아, 네. 네, 리더 허니 씨가 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나 봐요. 그 마음이 꼭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네. 아, 저도 먹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어, 네, 이거. 오케이. 우리 팬 여러분들의 건강. 아, 배로 향한 일편단심 이길 수가 없으리. 네, 오늘 생일 맞이 동생들의 소원 들어주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네, 동원이 형. 동원이 형 이번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 이렇게 많이 사랑받았으니까 앞으로도 열심히 하세요. 아! 네, 형, 좀 이제 좀 나이도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이제 조리품도 조금 줄이고 건강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청소도 합시다, 이제. 생일 축하라며. 생일 축하해요. 오케이. 네, 형이 행복할 수 있다면 조리품 100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준비된 남자. 남자 동원 리. 야, 사랑합니다. 에이. 오케이. 형, 생일 축하하고 이따가 생일 선물 제가 드릴게요. 뭐 줄 건가요? 뭔데요?
오케이 기대할게요. 올릴게요 제가. 아유 우리 동원이 형 진짜 항상 우리 철없는 동생들 케어해 주느라 정말 고생 많고 우리 동생들도 제일 철없는 형 케어해 주느라 너무 고생 많고 어. 우리 앞으로 으쌰으쌰 해가지고 화이팅 해봅시다. 철없는 그룹 베리베리 사랑합니다. 아! 여기까지! 아 나 방금 표정 진짜 이상했어. 아 자르고 싶어. 하지만 자를 수 없지. 축하해. 네. 역시 개칠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이니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빠빠. Go.